마찬가지로 양주도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좋은 터치 가져갑니다. 질주합니다. 정지용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화성FC. 자, 정지용 선수가 오늘 경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리그 3호 골을 기록합니다. 단 한 번에 찾아왔던 공격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정지용 선수입니다. 자, 정지용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정지용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게 되고요. 아, 여기에서 조동건 선수의 떨궈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길게 떨어뜨려 놓는 트래핑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스피드를 활용한 득점을 만들었던 정지용 선수입니다. 당당하게 승격을 성공했던 포천시민. 자, 왼쪽으로 직접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그대로 크로스. 오! 들어갑니다! FC 목포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여재율 선수가 걷어내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게 되면서 홈팀 포천시민이 앞서갑니다. 1대0. 그리고 서명식 선수의 과감한 크로스가 이 골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부터 앞서 나가겠는데요. 장민호와 서명식이 왼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줬고 여기서 여재율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걷어낸 공이 후반전의 90분이 지나갔습니다. 직접 슈팅! 키퍼 막았고! 들어갑니다! 추가골! 교체 투입된 이충희 기록합니다! 2대0 포천시민, 이 골이라면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조만근 감독의 기대에 부합한 이충. 예, 김동률이 바로 슈팅. 네, 세컨볼을 가져간 것은 이충이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동률과 이충이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2대0 쐐기골을. 네, 리턴이 되지 않네요. 자, 이러면 경주는 기회입니다. 아, 뒷공간 많거든요. 양준모 오른쪽. 약간 패스가 밀렸습니다. 자, 손경환이 붙여줬고 끝에 슛! 경주 한수원이 앞서 나갑니다. 양준모. 자, 양준모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합니다. 확실하게 역습 과정에서 나가는 패스를 굉장히 좋았고요. 네. 템포가 죽는 듯했지만 크로스 올린 이후에 마무리. 그리고 골대 맞고 나온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 축구에서 세컨볼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 정확히 보여줬던 양준모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뒤에서부터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 한 번 생긴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는 오늘 준비해온 이 패턴을 결국엔 잘 활용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청주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이 지공 상황이었는데 역습 상황에서 실점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아,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정태쿤이라는 타워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득점이기 때문에 자, 경주의 의도가 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이정택 선수가 뒤로 도는 정태쿤 선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슈팅까지 허용하게 되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이어졌죠. 자, 이정택 선수가 정태쿤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네. 야, 이 양준모 앞에 거의 공짜 찬스가 왔고요. 아, 살려내면서 야, 드디어 양준모가 기록을 했군요. 네. 그리고 최근 이 2연패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양준모 선수에 대한 어떤 기쁨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도 울퉁불퉁한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연결! 피었어요!
추가골 경주한 수원. 자, 지금도 정태쿤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굉장히 좋았고 네. 직전 상황에서는 골대를 맞췄지만 이번 기회에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태쿤 오늘 좋은데요? 네, 굉장히 이 정태쿤 선수가 침투하는 동작이 굉장히 오늘 경기 위협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야, 전반전에만 두 골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야, 2-0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경주입니다. 야, 정태권 선수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경주의 양쪽 측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전 골 장면에서는 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이번 장면에서는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통해서 이 또 확실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이 장지성 선수가 볼을 많이 만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하나 해주네요. 네, 지금도 장지성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편하게 크로스를 올렸고 야, 네. 이 골키퍼 앞에 떨어지는 크로스가 이제 가장 막기 어려운 공인데 정확하게 그런 궤적을 봤습니다. 네, 이 지금 상황에서 신민 골키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 밀고 갑니다. 네, 지금은 수비 성공하는 송명근. 아, 네, 압박 좋아요. 자, 원투 좋았습니다. 찰듯 말듯 접어놓고 그대로 슛! 짱골! 원더골! 3-0! 자, 장지성이 또 먼 거리에서 원더골을 성공시킵니다. 야, 대단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올 시즌 넣었던 두 골 모두 이 원더골이었는데 이 본인의 시즌 세 번째 골 또한 원더골로 마무리하는 장지성입니다. 야, 오늘 장지성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대포 슈팅 원더골까지 장려시킵니다. 자, 기존에는 오른발 안으로 접어오면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좋았던 선수인데 이번에는 왼발 각도로 완벽하게 때려내는 슈팅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큰데요. 다시 보시죠. 야, 볼 차단 이후에 이 쇄도를 했고 네. 야, 접어놓고 때리는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냥 그대로 본인의 이 무게를 실어서 발만 갖다 대는 그런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완벽한 궤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송명근 선수가 후반에 들어와서 어쨌거나 수비 역할에서 잘해줬었는데 그 송명근을 또 따돌렸던 게 아, 굉장히 인상 깊네요. 네. 양준모, 손경환. 아, 확실히 아, 빈 맞습니다. 공간이 많죠. 자, 넣어주는 패스 좋아요! 좋아요! 접어넣고 슛! 골! 서동현! 4-0! 자, 확실히 청주킬러 서동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득점을 펼쳐냅니다. 아, 너무 침착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서동현 선수는 4경기 연속으로 청주 상대로 골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네. 4경기에서 5골이라는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득점, 완벽한 침착함까지, 야, 4-0이라는 스코어까지 보게 되네요. 자, 정말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간에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손흥민 선수가 이 접어내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바로 때렸더라면은 수비가 두 명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완전 따돌렸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중앙 센터백을 한 번에 따돌리는 이 저번에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준모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오늘 양준모 선수가 정말 그동안 아쉬웠던 거세게 몰아붙여 봤습니다. 네, 아까 황한준 골키퍼가 이 바디랭귀지가 네 막자가 아니라 공격하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공격에서의 집중력이었던 것 같고요. 마르코! 아, 마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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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어 1-0 마르코! 마르코 선수 헤딩 슈팅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이번에는 발로 넣었습니다. 야, 이 마르코 선수의 아, 발도 한 차례 볼 수 있네요. 네, 마르코 선수 이번 시즌 이렇게 되면 5골째인데 네. 첫 발로 넣은 슈팅입니다. 야, 이게 공격수가 사실 특히나 축구기 때문에 발로 먼저 넣긴 하는데 그 마르코 선수의 아, 오른발 득점이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지금 역습 상황에서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아, 이 곽성찬의 명품 패스 그리고 마르코 선수의 침착한 마무리까지 아, 김해가 한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찬스를 살려내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승 앞에 떨어졌습니다. 네, 아, 잘 봤어요. 어,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차승현 밀고 갑니다. 차승현! 야, 이 선수가 왜 팀 내 최다 득점인지 알 수 있는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와, 차승현 선수. 와, 저 거리에서 굉장히 멋있는 슈팅. 이 백승우 선수의 아, 이 택배가 대단했고요. 네, 저 아웃프런트 패스 완벽했는데. 야, 그리고 와. 정말 빨래줄 타고
그대로 골문을 때려 넣었습니다. 네, 강릉 차승현 선수, 이 선수 수비수입니다. 네, 대단한 드럼을 즐겨 쓰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루빙 패스 전방으로 헤더 뒤로 올렸고요.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청 다시 한 번 헤더 박산 쪽인데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시흥 시민회는 손흥민, 이창훈이 있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가 역시나 시흥 시민 축구단의 소니로 거듭나고 있고요. 지금도 앞선 장면에서 이 전개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3개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정상규가 다시 한번 어시스트를 쌓았고요. 이창훈이 다시 한번 리그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스코어 1대 0. 이 정말 정상규와 이창훈 이 두 명의 선수가 원투를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했고요. 네.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이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장면.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K4 리그를 폭격했던 이창훈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4 리그를 정복했었던 이창훈 이제 K3 리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이 패스 너무나 정확했었고 이창훈의 마무리도 너무나 깔끔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정상규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정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훈 선수입니다. 또 이 소니의 이 카메라 세레모니까지 네.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이 공 나가진 않았지만 시흥이 빼앗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흥의 공격 서클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동이 지금 속도 좋습니다. 직접 드리블하고 치고 나가 보는데요. 이창훈 쪽으로 자,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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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들어갔어. 이번 경기 멀티골 이창훈 다시 한번 해결사 자격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이창훈 정말 대단합니다. 스코어 2대 0 시흥 시민 축구단이 대전의 홈에서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이창훈 선수 또 한 번 셀레브레이션 소니의 것을 차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창훈 선수가 완벽하게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 시흥 시민축구단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 카메라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훈의 골과 함께 이제 시흥 시민축구단이 2대 0까지 스코어 차를 벌립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희의 이 드리블 돌파 좋았었고요. 네, 지금도 이동희 선수가 시흥 시민 선수들의 주목을 완전히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훈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이창훈 선수의 한번 접는 선택 그리고 마무리까지 슈팅의 정석을 보여줬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수비 두 명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쳐냈었던 슈팅 이창훈이 슬라이딩 세레머니 그리고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자축했습니다. 네. 있는 댓글이었고요. 네, 울산이 후반에 강한 팀이 맞고 네. 네, 올 시즌 13골 중에 자 들어갑니다. 드디어 열었습니다. 창원시청 스코어 1대요. 네, 이렇게 득점을 선제골을 세트피스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 김상우 선수가 만들어냈네요. 네, 울산이 창원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고 후반에 네.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선일의 선방에 막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안정 네 앞에서 잘라먹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태연찬 선수의 이 날카로운 궤적도 좋았고요. 네, 앞에서 잘라들어가면서 정확히 골문 빈 곳을 찔렀고요. 다시 보시죠. 네, 잘 찼어요. 크로스를 올렸고 수비 경합과 성공 이 풀과의 경합에서 승리를 하면서 네. 헤딩을 정확히 따냈거든요. 정말 네, 딱 투 스텝 이후에 잘 떴고요. 네, 굉장히 약속된 어떤 그런 동작이었죠. 네,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정확히 보고 네.